지금 보실 거는 이제 스파이입니다. 스파이. 자, 이거는 이제 저희 병원 뭐좀 T스파인도 같이 찍는데요. 이거는 이제 T2 웨이티드 세이탈 이미지입니다. 이거는 그 바디에 아주 멀티플하게 하얗게 보이시죠? 그다음엔 L스파인 찍은 걸 한번 볼까요? L스파인도 역시 아주 하얗게 보입니다. 이 T2 웨이티드 이미지고요. 그리고 이쪽에 컴프레션이 와 있네요. 5, 4, 3, 2, 1. T12 컴프레션이 와 있으면서 이쪽 뒤쪽으로 약간 레트로 펄전 돼 있군요. 자, 이렇게 컴프레션이 와 있으면 이게 이제 비다인인지 멜리그넌트인지 이제 감별을 해 줘야 되죠. 왜 저번에도 말씀드렸듯이 비나인하고 멜리그넌트 컴프레션을 가름할 때 쓰이는 보통 감별 포인트는 이제 그 버테브라 바디에 팻이 소실되어 있나 안돼 있나 이겁니다. 지금 보시는 건 이제 T1 웨이티드 이미지인데요. 보시면은 여기 이제 T12 바디에 이제 하얗게 희끗희끗 보이시죠? 이게 뭐 팻이겠죠? T1 웨이티드 이미지니까요. 자, 그러면은 요거는 이제 또 다른 그 감별 포인트는 이제 매스가 있느냐 없느냐인데 뭐 조금 애매합니다. 이렇게 보면 매스가 있는 것 같기도 하고 없는 것 같기도 하고. 액셜 이미지 한번 볼까요? 한번 여기가 T12인 것 같은데요. 뭐 이미지 수는 몇 개는 되지만 매스는 없는 것 같죠. 자, 그러면 이 T스파인하고 L스파인의 하얗게 보이는 건 뭘까요? 자, 요거는 뭐 이렇게 하얗게 보이는 거는 멀티플하게 있다. 그러면 뭐 이게 혹시 메타스테시스는 아닌가 항상 생각을 해야겠죠. 한번 T1에서 보시면은 T2에서 하얗게 보이던 게 T1에서도 역시 하얗게 보이겠습니다. 자, 요거는 이제 이게 이제 팻 컴포넌트가 있다는 얘기죠. 그러면은 이제 우리가 그 스파이에서 가장 흔하게 볼수 있는 것 중에 하나가 인트라오스요스 헤만지오마죠. 자, 스터 이미지도 한번 볼까요? 스터 이미지에서는 이제 팻이 까맣게 보이니까, 자, 역시 까맣게 보이고 있습니다. 일부는 이렇게 하얗게 보이고, 이건 전형적인 헤만지오마죠. 네. 자, 이상입니다.